예,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마련한 이 대중문화 컨텐츠입니다. 수카바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그 수카바티의 감독과 주연 배우를 모시고 지금 우리들의 팬덤 문화 그리고 서포터즈 문화 뭐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 이야기 이런 것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세 분 모였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완전히 꽉 찼는데요. 먼저 감독님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수카바티 극락을 만든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카바티 극락 축구단을 연출한 손오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카바티 극락 축구단을 같이 손오빈 감독과 연출한 나바로로 갑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주연 배우였는데요. 최대호 안양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주연 배우 최대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따가 최대호 시장님이 기분 좋으면 노래도 네. 한 곡 하실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취입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정말요? 알았어? 예. 네. 아, 저 알고 있었어요. 전 안양 시민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수카바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안양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진지한 질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 작품을 갖다가 이제 그 눈여겨 보다가 이제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을 해가지고 진짜 보다가 울었어요. 아, 네. 아이고. 예. 그 뭐랄까 같은 시대에 같은 그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축구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축구 얘기가 아니고. 네네. 서울에 먹히는 그런 지방, 경기도 도민들 이야기. 경기도 이야기죠. 경기도 그렇죠. 이야기. 위성도시의 예. 애환 같은 그렇습니다.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양은 굉장히 서울이랑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붙어 있죠. 예. 네. 우리 나바로님께서는 안양 시민이시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안양 시민이고 그리고 안양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1987년도에 그때 부모님들이 먹고 살라고 이렇게 안양에 정착을 했고요. 그때부터 쭉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안양의 시장님, 최대호 시장님은 네. 안양 토박이신 거죠? 아니, 토박이 아니죠. 토박이는 아니시고. 저도 이제 먹고 살려고 안양에 갔다가 네. 나중에 시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안양에서 네. 일을 하다가 네. 시장까지 네. 되신 분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안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감대 속에서 우리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펼쳐낸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방송 딱딱한 방송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술을 한잔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송인데 지금 현재 수카바티 극장에서 내려갔죠. 아직 붙어 있습니다. 아직 붙어 있어요? 아직 붙어 있습니다. 아직 붙어 있어요? 그 예술 영화 전용관들에는 네. 아직 저희를 그 해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 네. 지금 그 관객 숫자는 14,940몇 명인가 같은 그런데 15,000으로 네, 15,000으로 15,000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네. 15,000 돌파 기념으로 건배 한번 하시죠. 아, 아 좋네요. 자, 수카바티 하면은 극락축구단 이렇게 하면 네. 어떻습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먼저 수카바티 보겠습니다.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술이 맛있네요. 아, 이 말아주신 좋습니다. 분. 예, 네. 제가 이, 특별하게 제조를 해봤습니다. 이 하이볼 하이볼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혜 소주와 보혜 소주와 이제 그 요 웰치스인데 샤인 머스켓 웰치스. 요거를 갖다가 섞었는데 보혜 소주 소주잔으로 한 잔에 샤인 머스켓 요 전체 캔의 반 정도를 집어넣으면 아주 이렇게 맛있는 그런 하이볼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근데 안주도 앞에 있습니다. 안주도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주가 저희 그 김성수 TV의 쓸 스토어에 들어와 있는 안주들인데요. 지금 이 불맛 나는 거. 아 불맛이 나. 어 그래. 불맛 나잖아. 아 맞지. 아 그래. 이게 그냥 이렇게 데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데피기만은. 맛있어. 이 밀키트가 이렇게 맛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게 드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안주도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갖다 해놔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면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수카바티 극락을 만든 사람들 이야기 처음에 기획을 하신 분이 나바로님. 사실 뭐 처음에 시작은 저인 건 맞는데요. 그리고 영화도 네. 처음에 본인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처음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 저도 불안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서금이 감독이 저한테 좀 도움을. 예. 그러니까 좀 사실 저희 둘이 좀 되게 전에 서금이 감독님 빛금 며느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예. 거기에 감독님이시고 저는 촬영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그래서 뭐 작업실도 같이 쓰고 그냥 사실 뭐 어떤 작업자 관계보다는 되게 친한 형 동생 사이였습니다. 예, 그런 찰나에 제가 2018년도에 안양에서 오래 살다가 이사를 떠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안양을 취재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양에 사실 처음엔 안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안양에 대해서 취재를 하니까 또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서포터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찰나에 그냥 서로빈 감독한테 같이 뭐 이런 사실들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뭐 네.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감독님 얼굴 정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얼굴로 처음에 전 안양이 싫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영화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안양이 뭔가 안양에 대해서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분이 나와서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는 안양이 싫었어요. 싫었어요가 아니라 네. 안양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아, 재미가 없지. 안양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싫었어요보다 더 별로인 줄 알았어요. 하찮은 도시다 뭐 이러면서. 예. 이제 그 그림도 되게 예. 예쁜 안양이 아니잖아요. 거기 맞아요. 나오는 게 되게 뭐 공장지대, 뭐 안양천 뭐 이런 그 뭐랄까 그 처음에 그런 그 자기 부정으로 시작해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아 이걸 긍정하게 됐을 때 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부정했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름대로 전략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대본이나 이런 기획안을 가져갔을 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도와주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대본은 못 봤었고 영화를 찍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어떤 분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나보라 감독 처음 만났었지요. 아 과연 이게 영화가 될까? 과연 제대로 이게 영화를 찍을 수 있겠느냐 했는데 예. 경기 있을 때마다 계속 얼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찍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어서 이게 예. 근데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정말 4년간의 열정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대본은 안 보셨고. 못 봤어요. 네. 그거는 네. 감독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극장에 일단 모셨고요. 네. 극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 저는 시장님이 이 영화를 보시면은 완전히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이 들었었고요. 네. 뭐, 왜냐면은 뭐 저희 영화를 떠나서 사실 안양 도시도 그렇고 예쁘시 안양 이 팀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서포터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 가정을 담은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당연히 그냥 시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 일단은 잠깐 짧게 맛을 보고 가자고요. 자,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고편 정도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편 보고 가시죠. 월드컵 4강국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 다시 프로축구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안양 LG의 서울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런 것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간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지만 더럽힐 수는 있을 거다. 아주 예고편이 짧고 강렬하게 이렇게 빠졌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짧고 강렬한 느낌만큼 강렬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영화예요. 제가 보기엔.
그 화면은 되게 거칠었는데 봐주시니까 좋습니다. 예, 그 속에는 굉장히 섬세한 그런 그 경기도민의 그런 아픔들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나의 모습을 그런 것 같다. 제가 지금 김포 시민입니다. 아예 김포 FC도 또 있죠. 예, 승격을 갖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도 진출했었고 김포가 예, 그리고 그렇죠. 김포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K2에 합류해서 이렇게 참여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뭐 반짝반짝거리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아 가서 김포 서포터스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예고편만큼 처음 시작이 이 홍염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요 장면이 레드에서 딱 들어갔는데 이게 안양 서포터즈의 상징이 빨간색이었고 네. 그리고 이 홍염이 거의 최초로 이 그 서포터즈가 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이게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거다 보니까 네. 이 팀마다 다 가설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안양이 제일 처음 썼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인 김캔디 씨는 자기가 회사 이름을 가라로 해가지고 명함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샀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한두 개를 누가 설령 썼을지언정 이거를 이렇게 대량 공수해서 팀의 정체성으로 만든 데는 안양이 유일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나바로 감독님은 이 홍염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나요? 사실 처음엔 몰랐고요. 예. 처음에 이제 이 팀을 알게 되고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 빨간 게 뭐지?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유튜브 영상도 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팀이 창단한 이후에 다시 FC서울과 FA컵에서 만난 그 경기에서 그 대규모 홍염을 본 이후에 그냥 저도 모르게 매료가 됐어요. 사실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어떤 비판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원초적인 사람의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저희가 어렸을 때 뭔가 불이 나면은 그냥 뭔가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되고 약간 뭐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좀 원초적이지만 저도 약간 좀 그런 반응이었고 그 저뿐만 아니라 손흥민 감독한테 이거를 홍염을 똑같이 보여줬을 저는 때 저는 사실 이거 때문에 한 거예요. 같이 흥분했어요. 이거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저게 나와서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게 딱 나올 때 뭐랄까 우리나라의 서포터즈 중에 네. 이렇게 응원하는 팀이 있었다고? 저도 정확하게 똑같이 느꼈습니다. 아, 나 진짜 확인하고 싶었다니까. 왜냐면 우리 언론은 저런 걸 전혀 다루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건 이제 나쁜 일, 뭐 혹은 숨겨야 되는 일, 뭐 이런 일이죠. 사실 홍염이라는 게 90년도에 뭐 안양 서포터들이 처음 등장시켰을 때는 그냥 그런 미디어에서도 그냥 나와요. 그냥 멋있는 응원이라고. 우리도 유럽 같다. 처음에는. 예,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저 홍염 행위 자체가 좀 뭔가 가격한 행위로 이렇게 취급받은 이후에는 나중에 다른 팀도 마찬가지인데 홍염이 살짝이라도 터지면 바로 화면이 넘어가 버려. 다른 화면으로 바뀌어요. 네. 예, 보통. 예. 그때 왜지? 이제 저게 그렇게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마치 그 축구 연맹 정책에 위반되는 어쨌든 이거 금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한국은 또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 누가 경기장 난입해도 사실 그거를 잘 보여주진 않잖아요. 한국은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냥 이거 사고 났다 느낌으로. 근데 실제로 저게 뭐 화재가 나거나 그렇게 위험한 그런 저기 보면 아이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는 아니에요?
예. 말이 서로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가지고 뭐 폭력적인 어떤 시위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무기로 쓰기는 너무 그 짧고 그렇게 칙하고 타는 시간이 짧고 근데 사고가 몇 번 있긴 했어요. 다른 팀에서. 다른 팀에서. 그거는 이제 뭐 사실 이제 진짜 뒷얘기인데 저걸 만들었대요. 홍염을. 싸제 홍염을. 싸제로. 어떤 팀이. 그래서 뭐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손가락 다치고 뭐 그런 거 후에 되게 강력하게 제재가 됐다. 예전에 경기장에 던졌었거든요. 강력하게 하면은. 아. 물론 다른 팀이요. 다른 팀이. 그러면은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나중에 사고가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규제가 되는 어떤 거죠. 규제를 하는 어른들은 당연히 저게 나쁜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게 저는 그래도 안양의 어떤 자부심이고 어떤 멋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체성이죠.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 유럽에서는 많이들 씁니다. 색색까지 그렇죠, 그렇죠. 나와요. 파란 팀은 파란. 그러니까 지금도 네, 그거 동부 유럽 쪽 거기 서포터들 보면은 지금도 써요. 물론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멋있는 응원에 속해 있고요. 예. 그런데 이 홍염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이유는 그 열정을 저거만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월드컵으로 딱 이야기가 가는데 홍염이 번져서 전체 전국을 정말 빨갛게 물들인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아 너무 연출한 결을 다 읽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예전에 그 창단 운동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그 최대호 시장도 같이 그 동참해 주셔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때 아마 잠비아전일 거예요. 그때 다시 홍염이 다시 불타오르면서 다시 그 뜨거운 안양 축구의 부활을 그렇죠. 이렇게 다시 시작한 느낌이었었는데 그때도 홍염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그 불씨가 전국에 있는 서포터들한테 번지면서 약간 이게 안양만의 어떤 운동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그런 각 서포터즈 분들한테도 그런 동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FC 안양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상범님이 그 장면에서 눈물 왈칵입니다 이랬는데 제가 거기서 처음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양 서포터즈들이 다시 시민 구단으로 재창단을 선언하고 네. 그리고 관중석에서 홍염을 딱 터뜨리고 그 빨간 현수막을 여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선언하는 장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 되게 무기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 요새 좀 사실 무기력한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은데 예. 사회. 그리고 그때 현장의 분위기는 저 앞에 계신 최도 구단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그때 계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 그래. 잠비아전. 그럼요. 아, 원래 그게 이제 그 국가대표의 예선전이었어요. 평가전이에요, 예선전이에요. 그때 아마 평가전으로 알고 평가전. 있어요. 네. 그 평가전. 그 평가전이요. 평가전을 하는데 거기서 안양FC들, 안양FC 서포터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그 퍼포먼스를 연출한 거예요. 그때 감동적인 순간이 그때 현장에 계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장님이 경기 끝나고 메가폰 잡고 너무 감동적인 나머지 시민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게 몇 년도였어요? 저도 FC 안양에만 얘기만 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울컥 목이 맵니다만은 예, 오늘은 구단주로 예, 오신 거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서포터즈를 칭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그 열정, 의지, 저는 그래서 단지 이게 축구 얘기 아니고 멜로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한 연인을 엄청 사랑했는데 예. 그 연인 어느 날 갑자기 이별 통보라고 떠나게 됩니다. 예. 그것도 돈 많은 놈한테. 그렇죠. 세상에. 그래서 다시 그 연인을 만나게 해가지고 큰 집 주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한이 맺혔습니까. 예. 다시 그 연인을 만나고 다시 해고하기 위해서 과정이 지난했지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고 정말 온 시민의 힘을 통해가지고 다시 만나게 해오게 됐을 때 그 벅찬 감정, 울림은 이건 사실은 축구에 이렇게 봐서 멜로이다, 이게. 예.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양 LG가 떠난 게 몇 년이었죠? 2004년이요. 2004년. 네. 2004년. 그때 2002년 월드컵에서 그렇게 뭐 대흥행을 하고 그리고 축구 열기를 오히려 높인다고 이명박이 데려갔죠? 맞습니다. 이명박 시장.
이명박이라고 했어. 뭐든지 원인이 이명박이야. 그래서 그때가 서울시당이었어요. 네. 서울시당. 아, 정치 얘기라고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취재하면서 아니 이 사람은 여기 또 나와. 그러니까 이명박 뭐 별짓을 다 했는데. 대한민국의 나쁜 건 전부 이명박이 만들었어. 전부. 아, 이거 방송 성격이 약간 이렇게 말해. 괜찮아. 일단 네. 네. 술을 줄 때 난 파악을 했어. 아. 아, 저희도 편집할 때 너무 편했던 게 예. 이렇게 저렇게 이게 왜 나쁜 일인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이명박 사진 넣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편하게가지고. 사실 저는 아, 나쁜 예. 일이구나. 뭐 그 당시 이명박 시장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나빠 보여가지고 그게. 설명이 필요 없는. 예. 네. 아, 그랬구나.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삼자가 딱 맞아 떨어졌지요. 서울시에서도. 뭔가 프로축구에 구단을 유치, 창설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지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으면 데려와야 돼요. 또 구단 입장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월드컵 이후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암 운동장 구장도 준비되어 있겠다.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단도 서울시의 이 작전에 뭐래요. 서로 짜고 치는 고수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잘 맞아 돌아갔던 거지요. 네. 그래서 안양을 떠났을 때 그 안양 시민들의 울분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LG 불문운동하고요. 화이트하고요. 네. 삭발투쟁하고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그 경기 중에 그 경기장에 난입하는 사람들 보통 훌리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굉장히 안 좋은 느낌으로 보는데 훌리건을 그렇게 따뜻한 눈길로 본 게 처음이에요. 자, 지금 경기 중간에 일반 관중들이 경기장 안쪽으로 지금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일단 경기는 진행이 되죠? 네. 일단 그 사람들이 일반 관중들이 경기장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경기는 소탱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한들 그 팀이 연고 이전한 거를 되돌릴 수도 없을 거고 계란으로 바위를 바위를 깰 수는 없지만 더럽힐 수는 있을 거다. 방해조죠. 방해조가 눈길을 끌었어요. 물건들을 막 투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혼란을 주는 거죠. 혼란을 줘서 유도탄이라고 할까? 그래서 펼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에 뛰어들어가는 그 퍼포먼스를 기획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20살이었던 그 네. 80대 84년생들 그때 그때가 20살이었어요. 네. 그때 그 친구들이 한 열댓 명 모여가지고 사실 이제 팀은 떠나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치 계란을 그러니까 뭐지 그 계란을 바위치기지만 어쨌든 바위는 깨지지 않겠지만 더럽힐 수는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어쨌든 그런 흔적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그거 자체가 어떤 무브먼트였기 때문에 사실 뭐 남들이 봤을 때 어떤 비판의 대상이나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처절한 몸짓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위예요. 네. 시위.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가 아니면은 누구도 알아봐주지도 않고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그 현수막을 막 펼치는데 그게 안 펼쳐져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예.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게 처음이에요. 제압당하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나중에 좀 나이를 먹고 2012년도에는 약간 창단을 주도했던 예. 그런 세력이에요. 또 그렇죠. 하는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쨌든 여전히 팀을 그러니까 뭐지 안양의 축구를 잊지 않고 자신만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분들은 뭐 비판의 대상이나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지만 안양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저희는 거의 독립운동가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예전에 80년대에 미문화원 막 정거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네. 뭐가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막 훌리건이겠지.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5.18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미국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도대체 서울시와 LG구단은 뭐 하는 거냐. 왜 그런 식으로 해놓고 사과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느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쪽은 계란이고 그쪽은 바위지만 더럽힐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절하게 네. 반성을 좀 해야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했으면은 그걸 어떤 물리력이긴 하는데 물리력 이전에 정말 더 많은 소통과 우리가 좀 LG가 서울로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장치가 마련됐을 때 그걸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2010년 이제 시장을 처음 준비를 했었어요. 2010년 이제 그랬더니 그때 봄철이었는데 이 서포터들이 찾아왔어요. FC한 창단해달라 공약 만들어달라. 저도 보니까 이게 꼭 FC 안양 창단은 필요하겠다. 안양 축구 발전을 위해서도. 네. 옛날에 안양하면 축구 도시였거든요. 네. 안양 공고가요. 역사를 지배했던 그런 맞습니다.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명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명문. 그 덕분에 LG 치타스가 안양으로 오게 됐었는데 떠나게 됐잖아요. 얼마나 좀 한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몇몇 안 되는 서포터들이 찾아와 가지고 창단, 재창단 해달라. 약속을 제가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게 가지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극복했었지요. 아니 그때 뭐, 당시에 그 시의회 나와가지고 방해하는 그 얘기를 예.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은 고인이 좀 되신 분이 기우전 중에 예. 제가 상대당이었지요. 상대당 의원들을 다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다 도와주겠다 그래요. 근데 표를 들어가면 전부 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다 상임위조차도 상장사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쪽수가 우리가 부족했어요. 그게 그래서 저 서울의 S병원에 그 백혈병 문제 때문에 암 투병하고 있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서 고수하게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신세를 좀 많이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분 덕분에 우리가 2012년 10월 30일 날 드디어 의회에서 통과가 방망이 들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 그러면 2010년서부터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렇죠. 2년 걸렸죠. 그렇죠. 2년 걸렸죠. 2년 걸렸고 그다음에 창단식은 2013년 2월 1일인데요. 네. 딱 9년이에요. 2004년 2월 2일 LG가 안양을 떠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2013년 2월 2일 딱 9년 만에 제가 창단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그 이런 창단을 주도했던 이 서포터즈들의 그 어떤 성격을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바로 이분들은 왜 이렇게 축구단에 목을 매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설득이 되는 게 좀 놀라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가 딱 나온다 그럴 때 좀 건방지게 아니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봐야지 그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내가 느꼈던 상실감 그거를 바로 저분들이 같이 느끼고 있었구나를 공감하게 되니까 아 내가 그냥 건방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를 어떻게 다들 기억하냐면 90년대는 대중문화의 시대고 그리고 그때 그 엄청난 그 문화 콘텐츠들이 폭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화 콘텐츠들이 폭발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를 알아주는 어떤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찾아다니는 시기였던 거죠. 억눌렸던 그렇죠. 솔직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팬덤이라고 하는 게 막 우후죽순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난 죽어도 좋아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된 시기 그 시기에 바로 안양 LG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이거 취재하고 공부하고 이제 편집하고 하면서 사실 우리 형님들 얘기거든요. 네. 저희 세대가 겪은 얘기라기보다 형들이 그랬대 하는 얘기들인데 아마 평론가님들 아마 그 세대의 저희 정서를 네. 정확하게 그 공유하신 거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막 급속히 발전하면서 모든 지방 그 특히나 서울 주변의 도시들이 위성 도시화되면서 전부 아파트만 짓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안양도 내가 알고 있던 안양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공감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본 뭐 그 캔디님도 그렇고 다들 네. 자기네들이 살던 곳이 싹싹 사라져가지고 지금 기억을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가 나의 어렸을 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영화에서 뭐 초반 부분에 제가 무슨 포도밭을 촬영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양 운동장을 발견하잖아요. 사실 제가 영화에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 포도 농장이 사실 포도 안양이 포도가 많아서 그런 의미도 있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이었어요. 마을에 사실 수많은 포도 그러니까 안양에 또 여러 군데 포도 농장이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포도 그 포도 농장을 촬영했던 이유는
살았던 그 마을에 지금 포도 농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 동네를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하신 그런 감정 때문에 네. 거기 포도 농장을 이렇게 촬영했었고 그리고 정말 그런 감정을 간직한 채 촬영을 하다가 내려가는 길에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축구장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함성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 그렇게 묘하게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찾아갔을 때 공교롭게 그때가 2019년 그 가변석이 생긴 홈 개막전이었었는데 홈 개막전이에요? 그때 운이 좋게 그랬어요. 그냥 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스케줄을 맞춰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네. 정말 좀 시끄러워서 그냥 시끄러워서 갔는데 어, 네. 옛날에 애들 치셨을 때 그때 경기 봤지만 오랜만에 한번 그 그때 소년이었지만 그냥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물론 유니폼은 빨간색이나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었지만 예. 그런 그때 만 명이 왔어요. 그 사실 어마어마하네. 저 K리그도 안 보고 사실 사람들이 막 K리그 우습게 보잖아요. 또 예. 2부 리그는 더 우습게 보고 예. 사실 저 자신도 좀 그랬었어요. 근데 2부 리그에 만 명이 온 거야? 네, 근데 저 자신도 그랬었는데 나중에 경기장을 직접 목격하니까 입이 약간 우아할 정도로 그냥 저도 모르게 너무 매료가 됐어요. 그 거대한 에너지에. 그래서 그때가 좀 결정적으로 그걸 목격한 이후에 아 그때 사실 제가 막 영화를 그만두고 둘 생각도 있어가지고 다큐를 한 해 만에 그런 시기였는데 예, 예.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다시 이 사람들을 찍어서 영화 만들어야지 그런 열정이 이렇게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전화하고 그거는 원래 맨날 만나요. 원래 만만한 형이었어. 만만한 형이었어. 처음에는 포도밭 얘기하면서 뭐 포도밭 어쩌라고 막 이러다가 네, 저거 홍현 보고 저도 오! 야 우리 장편 가자. 그래서 네, 그냥 뭐 이렇게 제안 뭐 손흥민 감독한테 제안을 하거나 뭐 형이 손흥민 감독 또 저한테 제안해서 그런 것보다 서로 그냥 친하고 만만한데 그냥 이 사람은 아직 같이 하자는 말도 안 했는데 막 자기가 기행안을 쓰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아 너무 재밌고 너무 매력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장님이 저희 영화에 출연도 하셨지만 뭐 사실 저희가 뭐 당연히 뭐 감독 마음에는 처음에 잘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재밌어 보여가지고 너무 재밌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네. 네. 보통은 저희 성향상 그 다큐멘터리 특히 다큐 감독도 비슷할 텐데. 이런 권력자를 싫어하는데 시장 근데 이분은 난 권력자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 증거 영상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분도 진짜 축구예요. 네. 완전 축구 미친 네. 미친 어떤 구단주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전 차원 보여주세요. 얇이 룸 같은데 높은데서 높은데서 그냥 네네. 유리 다 쳐져 있고 그래서 와인 드시면서 그러면서 보잖아. 어쩌다 한 번씩 오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 해외 일정만 아니시면 늘 오세요. 늘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산을 쓰고 보는 이유도 아니 우리 서포터즈가 지금 비를 맞고 응원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비를 안 맞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우산을 쓰고 늘. 보고 계신데 근데 저게 그냥 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저런 모습을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예. 예, 너무 저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사실. 예. 그리고 다른 구단 팬들도 저걸 보면서 오히려 와, 저런 구단주가 어디 있지 막 그런 걸 안양 팬들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팬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축구 팬들 예. 되게 부러워하는. 네네. 예. 아니 여기서 지금 마녀소녀님께서 묻고 싶은 게 있답니다. 우리 최대 그 시장님한테 자 구단주와 대통령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권력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권력자 아니니까 평 시민이시고 네. 또 우리 서포터즈나 시민들과 함께 그냥 여민 동락, 네. 동고 동락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구단이 훨씬 좋죠. 자 최대 구단주 대단합니다. 그 지금 저것도 아. 5월 15일이었어요. 그날 아마 그 석가탄신일 같은데요. 네. 이제 예, 낮 오전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오후 2, 3시까지는 사찰 쪽 이제 인사팀 다니고 그다음에 야간 시간에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근데 다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비가 오다 보니까 이제 비 안 맞는 곳으로 갔는데 저까지 그냥 갈 수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우비를
우비를 입고 안 붙는데 우리 이제 직원이 우산을 갖다 주면 구산을 한다 썼습니다 나중에. 근데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신현이 한 컷 찍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찍어가지고 닐스에 올라온 거예요 그게 쇼츠로. 그런데 어제 며칠 전에 보니까 200만이 넘었어요 그게 조회수가.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아까 우리 서포터즈를 또 팬분들이 비 맞으면서 응원도 많이 하고 우산 안 받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함께 한다는 모습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만 우연찮게 저렇게 기자분이 올려놓은 바람에 제가 더 유명 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석구 님께서는 지금 1번 이윤호 선수부터 99번 주현우 선수까지 다 외우고 계시는 그런 구단주다. 아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건 이제 몇 년 전이었어요. 저렇게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축구를 생각하다가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선수들이 있어요. 99번까지 주현우 선수에게 있는데요. 그때 1번 양동원이 영동원부터 2번 쭉 하니까 최고정 쭉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선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을 안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수 이름이 다 생각나더라. 기억이 나더라. 그게. 한번 내가 얘기해보겠다. 그 얘기 쭉 했어요. 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이우영 지금 이제 디렉터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님. 아, 시장님, 저도 아직 시즌 초반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지금 선수하고 남발을 못 이었는데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관심인 것 같더라. 라는 네.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제 나름대로 전력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그 이 작품이 공개된 다음에 리뷰나 비평들이 있었는데 가장 제가 인상적 으로 본 비평은 이거예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이 상징하는 그런 세월일 수도 있고 또 자본일 수도 있고 네. 또 도시화일 수도 있고 네. 하는 그런 어떤 그 규모와 돈을 쫓아가는 그런 그 세상이 우리 팀을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팀을 뺏기고 9년 만에 그 스스로 우리의 꿈을 네. 실현을 시켰던 이런 서포터즈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주제를 물어보면 나바로 감독 다르고 저도 다르고 사실 한마디로 뭐다 하긴 어려운데 맞아요. 지금 여기 정리해놓은 이거에 가깝지 않을까 네. 저희는 생각하고 되게 주체적이잖아요. 그렇지. 되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그 예전에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축구단이라면요 기본적으로 선수들만 해도 최소한 40명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스텝진들도 못해도 1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감독진만 해도 6명, 7명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트레이너까지 합하면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최소로 잡는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운영하면서 각 경기를 진행하고 연습을 진행하고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그 축구단 하나 만들면은 적자를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민구단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꿈을 모아갔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논의도 많았대요. 그냥 그, 예를 들어 이제 아마추어 팀을 창단하는 건 쉽잖아요. 되게. 그렇죠. 3부리그, 4부리그. 네. 어디 그런 의견도 많았대요. 사실 레드에도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주인공으로 나오신 최지은 씨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데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에 만들어야 된다. 프로팀으로 예. 그래야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고 서울을 또 만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야 뭐 그래서 예. 힘들어도 그렇게 그 길로 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실제로 지금 옆에서 쫙 촬영을 하시면서. 이 시민구단이 얼마나 운영하기 힘든지 좀 보셨죠? 사실 뭐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전 약간 좀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예. 저는 사실
원래는 이 구단을 촬영하기 전에 FC 안양을 몰랐을 때는 예를 들어 어떤 안양 시민으로서 아니 왜 그런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 막 그런 거 불만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의견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2019년부터 이 팀을 촬영하고 자연스럽게 어쨌든 안양 시민으로서 자연스럽게 매 경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약간 생각해보면 안양시가 사실 뭔가 예를 들어서 사실 물론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네.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라고 콘텐츠일 수도 있고 뭔가 아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사실 아주 과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존재했지만 저는 지금 그게 FC 안양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주말마다 사람들을 동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내고 경기를 4,000명, 5,000명 이상이 늘 경기장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정말 가족들과 건강하게 이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주말을 이렇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아주 집 어디 막 멋진 데 놀러 가서 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죠. 정말 가족들이 쓰기에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정말 주말을 되게 행복하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이기기라도 하면 끝내주는 거죠. 주변에 있는 그런 그렇죠. 밥집이나 그런 뭐 카페일 수도 있고 그런 술집일 수도 있고 활성화되는 거죠. 완전 활성화돼요. 네. 사실 그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래서 아 시민구단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안양시에 정말 시민구단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이 시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거리게 하고 정말 우리 시의 어떤 자부심이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지금 그 FC 안양이 사실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는 게 승격해서 그렇습니다. 그 FC 서울을 홍구장으로 불러가지고 FC 서울을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만세를 부르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우리 선호빈 감독이 했던 얘기를 제가 부연 설명을 네. 좀 할게요. 2013년 2월 2일 창단식 할 때 네. 제가 우리 체육관에서 그때 꽤 많은 우리 서포터 시민들이 참석했어요. 그때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남는 것이 제가 연설문 중에서 창단식에서 FC 안양이 일부리게 승격해서 FC 서울을 이 종합운동에 불러내서 우리가 박살내는 날 통쾌히 승리하는 날 안양 시민 여러분과 만세삼창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 때 지금도 울림이 좀 있었어요. 반드시 그런 날이 아마 머자랗구나 생각해 주시면 격흠을 꿔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나바라 감독 말씀하셨다시 2012년 창단을 하면서 제가 그 반대했던 분들,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라든지 시민들이 이런 논리를 폈어요. 왜 축구를 창단하려고 그러냐.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또 건전한 정서 함양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어디서 예. 풀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못 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주말마다 가가지고 친구들과 가가지고 열심히 FC 안양 응원을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다 보면은 에너지 발산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신건강이 엄청 좋을 것이다. 건강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FC 안양이라는 도시를 외국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근데 이 축구 같은 글로벌이기 때문에 FC 안양 즉 안양 도시라는 것을 브랜드 마케팅 하는데 최고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도시 이미지 이건 굉장히 급상승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세 번째 문제는 축구가 있는 날은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사람들이 좀 모아요 그게 모여요. 그럼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를 그렇습니다만 노래방도 부르는 거예요. 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반드시 FC 안양 창단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네. 이 설명 들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참 어려웠지요. 그런데 시민군의 어려운 문제가 돈이지 않습니까? 프로는 돈이에요. 선수 몸값이 비싼 것은 천정부지예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네. 뭐 올랐다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만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시민군으로 봤을 때는 한 선수 한 선수의 계란테가 굉장히 올라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업구단과 비교했을 때는요 작게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못 주고 있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구단을 뛰고 있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진정성과 충성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단의 충성심, 구단을 사랑하는 애사심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돈 보고 떠나면요 전부 기업구단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구단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요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 지금 이제 최근에 강원 도민구단 강원 FC도 예. 잘하다 조금 이제 좀 쳐졌습니다만은 예. 1등을 지금까지 했어요.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 FC 한양이 지금 1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기적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란 말은 제가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기입니다만은 정말 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수들 그리고 구단 또 서포터 시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응원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기도와 성원 덕분에 이런 좋은 성적을 내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는 100번, 1000번이고 우리 선수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여기 안양은요 주말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말마다 축제가 열려서 주말마다 시민들이 하나의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단결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그 도시 그 공동체의 강화 그 정리하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포터즈를 응원할 때 보게 되면 몰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야, 내가 안양시민이라는 게 얼마나 업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자긍심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알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게. 그렇죠. 스포츠는 직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서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이 직관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비싸지 않거든요. 지금 저 예. 솔직히 축구 경기 한 게임 딱 이렇게 본다 그러면 보통 티켓 값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만에서 12,000원이에요. 만원에서 12,000원이면은 예. 축구 경기가 말로 90분이지 그 앞에 들어가서 2시간이죠. 2시간 이상을 갖다가 정말 행복하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 36경기인데 예. FA컵을 한 2세 경기예요. 예. 그럼 많게는 40경기 하거든요. 그런데 홈에서 보기도 한 20경기 합니다. 20경기인데 1년에요. 연간에 끊으면 12만 원이에요. 아우 너무 싸네. 그러니까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진짜 어디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한번 나갈라 그러면은 가서 캠핑을 해도 수십만 원 들어요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기 와서 함께 응원하고 그리고 또 그 응원하는 그 주변에서 다양한 그런 많은 에너지를 받지요. 진짜 동네를 네.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좋은데 그럼 아예 전용구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죠? 예, 네, 전용구장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린벨트 GB 해제라고 그러는데 GB 네. 해제 물량을 받아왔어요. 어렵게 정말 어렵게 받았는데 FC 안양이나 안양시에 고민이 있어요. 더 이상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쉽게 안양이 땅이 원래 작은 데다가 맞아요.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이 면적이 딱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가용 공간이 없지요. 예.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지금 이제 우리 쓰고 있는데 예. 전용 축구장을 만들고 이에 종합운동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 같은 경우 동원했어요. 그렇겠죠. 동원해서 몇만 명 쉽게 동원했으면 요즘에는 동원 안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양은 또 체육관이 있어요. 그렇죠. 농구 하고 있고요. 아이스하키장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함께 복합적으로 만들어 올 수 있는 멀티 스포츠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예,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또 100년 구단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지 한 박자 조금 지금 쉬어가는 중인데요. 예. 많은 팬분들이나 서포터들이 빨리 만들어라 합니다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은 아마 100년 구단을 만드는 데서 초석이 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용구장이 왜 필요한지는 전용구장에 가서 그 경기를 보기만 해도 알아요. 다르죠. 축구가 네. 눈앞에서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 트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경기장으로는 별로 안 좋아. 솔직히 그좀 멍편이죠. 멀어요. 전용구장이 이게 전용구장에서 본건 눈앞에서 그렇죠. 선수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장이 있게 된다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은 이제 팬 서비스 차원에서도 반드시 네. 필요하고요. 빨리 우리나라도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하는 사람 중심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의 팬분들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도 예. 전용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유드랑 커피님이 벌써 창원구장 얘기 딱 하잖아. 창원구장 진짜 애틀트예요. 아 거기 좋아요. 예. 아 그러니까 그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축구를 볼 때 너무 박진감 넘치는 거죠. 진짜 그 막 더 몰입을 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전용구장에서 많이 네.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자기 장모님한테는 그린벤트 잘 풀어주면서 대통령이 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휘어가고 철도도 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 이게 중간중간 이 채널의 정체성을 들어와서 네. 자, 이 수카바티라고 하는 이름에서 더욱더 또 매력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수카바티라는 이름을 딱 보면서 어? 이거 우리나라 영화야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대요. 이게 인도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카바티라는 이름을 꼭 고집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아, 사실 그냥 멋있었어요. 멋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손오비 감독이랑 같이 일을 하기로 하고 서포터 분들이랑 이제 손오비 감독이랑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 술을 한잔 하고 자기소개 한 다음에 근데 손오비 감독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네. 그 서포터 분들한테 아, 이 영화의 제목은 수카바티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속으로 그땐 좀 가제였거든요. 다른 제목으로. 근데 아, 이 영화의 제목은 수카바티구나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계속 이렇게 갔고 그리고 그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수카바티라는 단어 자체가. 수카바티. 그 제목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저희 많이 했는데 이거를 빼긴 그 뒤에 극락축구단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 정도 부제를 붙이는 거 이상으로 이제 이거를 정말 빼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저희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멋있음이 있어가지고 쭉 가게 됐습니다. 예. 실제로 극락 정토를 말하는 그런 맞습니다. 인도어잖아요. 근데 안양이 극락 정토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수카바티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아, 네. 그 이제 물론 영화에는 나오지만 무슨 뜻이죠? 수카바티요? 네. 예, 수카바티가 뭐 산스크리트어로 극락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안양 지명 자체가 어원 자체가 이렇게 불교랑 이렇게 맞습니다. 퀴즈가 아니었죠. 네. 네 아니, 그래서 네, 설명을 네. 좀 해주셔야 우리 분이 안양 정토라는 불교 용어가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극락이란 안양 자체가 극락이란 뜻이고 네. 그것이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수카바티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양이란 뜻이죠. 애초에 수카바티는. 태조 왕건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안양의 산세와 이런 그 어떤 물석이죠. 무슨 구름, 오색 구름 이런 걸 보고, 야 여기가 극락 같은 곳이구나. 그래서 절을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게 안양사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안양을 떠나게 되면서 안양을 이제 취재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는 안양을 처음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한 반년 정도 취재하다 보니까 그런 안양의 어떤 극락의 그런 의미를 알게 됐는데 나중에 서포터 형님을 이제 만나고 인터뷰하다가. 수카바티가 뭐예요? 물어봤는데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호이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수카바티 안양이라는 구호를 알려줬는데 그걸 듣고 아 되게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축구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팀 색깔도 보라색 그리고 이 안양 구호나 어떤 응원가에 자연스럽게 안양이라는 지명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수카바티라는 단어조차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하는 거 보면서 손오비 감독 말씀처럼 아까 뭐 주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주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로컬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로컬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때로 박았어요. 어떤 엠블럼도 보면은 다 안양에 있는 어떤 문화재, 어떤 안양에 있는 그런 로컬 관련된 어떤 역사들을 다 자연스럽게 고스란히 넣어놨거든요. 네. 사실 저는 안양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애정이 있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게 되게 멋있었고 그리고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장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FC 안양의 어떤 뉴비라고 하죠. 네. 새로운 팬들이 많이 유입됐는데 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점점점 이렇게 스며들고 매료되면서 팬이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로컬이 글로벌이에요. 그런데 로컬을 제대로 모르니까 서울시장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서울 아이 만들면은 글로벌이 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서울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껴야지 거기다 100m짜리 깃발 세운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와 서울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강에다가 뭐 하나 더 만들면 한강에 무슨 버스 만들고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차라리 FC 서울 구경이나 좀 해봐라. 한 달씩 하면서 할까? 예. 자 수카바티 한번 다시 한번 수카바티! 아니, 수카바티 하면 안양이야. 안양으로? 예. 수카바티! 안양! 예. 아, 감사합니다. 그,
아, 네네. 아, 예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 외술인들을 막 블랙리스트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저 블랙리스트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방송하면서 느낀 게, 아, 네. 여기 출연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디 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 뭐 자연스럽게. 어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뭐 근데 이제 안양에 대해서는 네. 설명을 너무 두 분께 잘해주셨고, 또 우리 김성호 대표님께서 잘 알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안양이 이제, 이 극락정토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서포터즈로가 12년 전이었네요. 소통을 참 잘했구나, 공감을 잘했구나 생각이 든 것이, 이 수카바티라는 용어도 우리 이 시에서 만들 거나 구단에 만든 게 아니고 서포터즈의 수카바티를 쳤어요. 예, 예.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엠블런 있지요. 예. 엠블런도 서포터즈가 만들었어요. 그게. 그걸 구단이 우리가 수용했습니다. 놀랍네요. 세 번째 유니폼 색깔도 보라색으로. 예. 보라색으로 유니폼 색깔도 지정을 했어요.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수카바티란 말, 엠블런이란 엠블런, 그리고 유니폼 색깔 세 가지를 좋다. 여러분의 그 정상과 형성이란 우리의 컨셉과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구단에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보세요. 참 잘한 생각이에요. 소통 많이 했고 공감 잘했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진짜 네. 구단주가 계셔야 되는 거고 들어와서 야, 내가 좀 새로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싹 바꾸고 이런 사람은 아, 절대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서포터즈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포터즈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자기 목숨 걸고 이 팀을 지킨다고. 아, 사실 최근에 올해도 그냥 뭐 다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냥 팀의 색깔이 뭐 예를 들어 파란색, 노란색이고 그랬는데 시장에 바꿔버렸잖아요. 네, 빨간색으로 자기 당 색깔로 바꿨어요. 자기 당 색깔로. 네. 빨간색으로 미친놈아, 진짜 그거. 아,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 너무나 울산도 색깔이 파란색인데. 거기 뭐 이상한 핑계를 대가면서 의자 색깔을 다 빨간 의자 색깔의 어떤 일부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미친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히죠. 보면은 울산 예. 다 아시네요. 아, 유명했죠. 아, 저는 왜 모르겠어요. 어째도 좋아하시는데 우리 김성호 대표님께서 축구 전문가 같아 보니까. 그러게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이제 스포츠도 좋아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그 덕후들의 문화 그렇죠. 이걸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포터들이 장르식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팀이 경기력이 좀 떨어진다 해도 욕하고 뭐 던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선수 가로막고 차 타는데 막 그러는데 우리 서포터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한 것은 경기력이 좋지 않고 저도 응원해 줍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한 번 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다음에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예. 이러다 보니까 선수 너무 미안하고 경기를 열심히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 분위기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서포터들이 그런 어떤 그 열정과 어찌 그런 생각 정말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 지금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이 극장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OTT로 또 가게 되고 그럴 텐데 저는 네. OTT에 오면은 더 사랑받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왜냐면은 여기가 네. 진짜 덕후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영화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 동네 안 하네, 그리고. 아, 나도 예매 그 극장 찾다가 짜증나가지고 보던데. 아니, 시간이 어떻게 아니, 내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방송할 때만 시간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뭐, 서울에 뭐, 극장 이러면 한 군데 있고 막 이런데, 방송할 때만.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 빨리 좀 어떻게 OTT로 오면 안 돼요? 넷플릭스에 들어가거나. 아, 지금 그냥... 쿠팡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에는 들어가 있고. 그 IPTV에서 결제해서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네. 결제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미 결제를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 저희는 만 얼마씩 결제하고 있는 사람들. 매출이 나올 게 좋긴 한데. 아, 네. 근데 사실 저희는 근데 감독들은 네. 사실 이제 뭐 회사 이런 데서 이제 매출을 신경 많이 쓰고 저희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 영화가 진짜 이 너무 재밌는 이 축구 문화, K리그 문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개척했던 이 서포터 오타쿠 문화를 막 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많이 보면 좋죠. 그러니까.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어떻게 뭐든. 되도록이면 넷플릭스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볼 것 같은데. 전 세계 축구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봅니다. 아, 사실 자연스럽게 그런 K리그 다른 구단 서포터 분들이 사실 다 자존심이 세요. 근데 이거 뭐 안양 영화를 우리가 왜 봐 약간 이런 태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봐주셨고 그리고 되게 공식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상영회 같은 걸 많이 열어주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전북, 광주, 그리고 부산
그리고 또 다음 그리고 추석 지난 이후에 인천 분들이 포항 좀, 인천, 예, 인천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인 우리가 제안한 경우도 있지만 네. 자발적으로 다른 팀들이 막 단체 관람을 해요 저희가 실제로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본 서포터즈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가장 많이 본 서포터즈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봤는데 울산 HD FC의 팬들이 가장 많이 봤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울산 HD FC 팬들이 기록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섰다. FC 서울은 많이 안 보죠.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는 이제 봤어도 네. 내가 봤어라고 하지 않겠죠? 아, 제가 네. 알기로는 공교롭게 저희가 개봉하는 시기에 네. 울산 팬들이랑 서울 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화풀이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또. 네. 아니 뭐 이 영화 이후에 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은 또 있으시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다른 FC 안양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일단은 저도 어떤 영화 형식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올해 뭐 단편의 형식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그거 어쨌든 FC 안양 자체가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물 덩어리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감독도 본인만의 또 FC 안양 얘기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아 사실 이제 네. 저만의 뭐 그런 시선 그런 것보다 저희가 승격을 할 가능성이 이거 있기 때문에 네. 시장님도 속편 얘기를 막 하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님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승격하고 FC 서울 이기고 전용구장 하고 그럼 작품 나와 그럼 다큐멘터리 나와 그렇죠 그렇죠 수카바티 2 이번에는 100만이야 이거. 아마 이제 그러니까 꿈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네. 반드시 올해 이제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일부리게 뛸 수 있게끔 그것이 우리가 10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서포터즈 시민들에게 우리가 보답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예. 선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충분히 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10경기 남았거든요. 10경기 최선을 다해가지고 10경기. 반드시 다이렉트 승격할 수 있게끔 예. 준비를 해보렵니다. 그러면은 아마 얘기거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예. 예. 지금 찍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이제 슬슬 다니고 있어요. 그냥 일단 뭔 얘기 그냥 일단 찍고 있어 그냥 찍고 보자 예. 일단 찍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찍고 계시는군요. 아 참 4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 앞에 놓이는 안주는 아빠의 곱창 중에서 막창입니다. 막창이 맛있어요. 향도 어마어마하고 여기 곱창도 있네요. 막창과 곱창이 섞여 있네요. 그리고 이게 막창인가요? 가격도 너무 괜찮습니다. 세 팩에 27,900원, 31,800원인데. 이대로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해도 이 참숯 직화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착한 가격이네요. 네, 착한 가격이죠. 네. 수입산은 비켜! 100% 국내산. 내 딸에게 먹이는 심정으로 만든 아빠의 막창 곱창. 그리고 가문어 통조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게 문어가 그냥 살아 있네. 13,700원에 사는 이거죠? 네, 가문어 통조. 이것도 홍제로 아주 그 고급지게 그 구워져 가지고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카바티 극락을 만든 사람들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우리한테 극락은 이상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와 만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곳에 극락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도 역시 천국은 너희들이 만드는 거다. 이미 천국을 살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축구 경기장에서 저런 뜨거운 홍염의 열정으로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때가 이제 극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건배 한번 해주세요. 그럴까요? 이번에 승격으로 승격. FC 한양 한번 1부 리그 승격하겠습니다. 자, FC 한양 1부 리그 승격.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